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훈입니다. 저는 오늘 풍수 테마 기행차 터키 트르키예에 왔습니다. 동서양의 문화가 한 곳에 어우러져 놀랍고 신비한 천년 인류의 유산 등이 남아있는 곳인 터키 트르키예는 2세기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대에 건립된 최대 수용 약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대형 극장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 원형 극장은 파묵칼레의 경사면 맨 위에 있고 파묵칼레의 석회봉에서도 조금 더 올라와야 하는 곳으로 맨 이좌석에서 바라보면 파묵칼레의 평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이 원형 극장은 현존하는 로마 극장 가운데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하며 중앙에는 황제를 위한 노열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각종 공연과 사자와의 결투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파묵칼레는 베네수엘라의 대표적인 명소인데요. 이곳에 오면 이 닭의 조형물에서 기념 촬영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개가 성교하는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개들은 성교 시간이 약 30분에 이른다고 해요. 사람이 가까이 가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에 푹 빠져 있습니다. 파묵칼레는 세계적 온천 휴양지로 목화솜의 성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마치 목화처럼 하얀 석회봉으로 거대하고 화려한 백색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354년 이 지방을 뒤엎어버린 대지진이 이곳 도시를 폐허로 만들어버렸고 2000년 가까이 존속했던 도시는 석회암 속으로 묻혀 사라졌습니다. 파묵칼레의 역사는 기원전 129년 로마인들에게 지배하에 크게 번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아나톨리아인, 마케도니아인, 로마인, 유대인들이 마구 뒤섞여 지내는 국제도시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온천수의 질병 치유력은 대단하였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피부병 같은 치료에 아주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덕분에 온천역을 즐기기 위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고요. 로마 황제들도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온천욕을 즐겼다고 합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솟는 온천수는 섭씨 35도 정도로 수량이 풍부해서 아직도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온천과 고대 도시인 히에라폴리스가 발견이 되면서 파묵칼레는 1988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인 복합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온천 뒤쪽에는 성스러운 고대 도시로 알려진 히에라폴리스가 있습니다. 로마에서부터 11세기 눔셀 직후 왕조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번성했던 히에라폴리스는 1354년 이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히에라폴리스의 곳곳에는 이색적인 유적지가 남아 있었는데요. 공동묘지입니다. 로마 사람들만 묻힌 게 아니고 이곳 온천에 병을 고치려 왔던 여러 민족들이 이곳에서 같이 묻힌 거지요.